안녕하세요, BJ 식초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공략했던 4-1 스테이지를 거꾸로 한 1-4 스테이지를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 스테이지는 1회역의 사실상 마지막 스테이지인데요. 그러나 초보분들을 위한 스테이지이므로 이 스테이지도 그렇게 어려운 스테이지는 아닙니다. 그럼 스테이지를 공략할 멤버들을 같이 확인해 보시죠. 예, 1-4 스테이지 공략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4명으로 구성한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의 레벨은 높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연습전을 조금만 돌리면 다들 금방 만들 수 있는 함대입니다. 여기 사용한 레어 함대인 레어함인 오요도가 있는데 오요도는 여기서는 일단 희귀도만 높아서 레어일 뿐 성능 자체는 그렇게 좋지 않으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다른 함으로도 대체가 가능합니다. 보스방까지 가기 위한 조건은 기함을 구축함으로 놓지 않고 네드 이하의 멤버로 놓는 것이 보스방으로 직행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대를 구성하였고 기함만 구축함으로 놓지 않고 4명 이하로 멤버를 구성한다면 함대 구성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최강의 멤버들을 가지고 구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을 법한 멤버들로 구성하였고 아이템도 적당히 파밍을 돌거나 몇 번 건조를 하다 보면은 나올 수 있을 법한 간단한 아이템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럼 1-4 스테이지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A 갈림길로 가는 조건이 4대 이하로 구성할 것이고 B로 가는 조건은 기함 구축함일 것입니다. 처음 세대는 간단한 구축함이군요. 여기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진영을 해서 공격하십니다. 저는 복종진을 좋아하기 때문에 평소에 많이 복종진을 사용해서 이번에도 복종진으로 예약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대 맞은 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S로 클리어할 수 있었네요. 예, 그럼 다음 해역으로 C해역입니다. 예, 적의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도 예, 종진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클리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보스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적을 많이 죽이는 것보다는 안 맞고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우선으로 합시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제 보스방. 보스방에선 정순세대와 구축부대가 막 반겨주네요. 이번에는 예 용중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종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스방에서 다행히 티우리 같았네요. 티우리 상태에서는 화력이 강해지고 약해져서 쉽게 공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한테는 좀 어렵게 보여드려야 되는데 다행히 이건 좀 쉽게 나왔네요. 남은 배는 추격하도록 합시다.
상대도 맞지 않고 더블헤스로 스테이지를 클리어했습니다. 예, 이렇게 1-4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윗길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하실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윗길은 예, 한 번 더 많이 싸워야 되는 사전을 해야지 클리어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윗길에 나오는 갈림길은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랜덤 갈림길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아랫길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예,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윗길로 가시면 기한만 구축함으로 놓으면 그 이후에는 완전 자유롭게 함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윗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하게 깨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밑으로 가는 길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또 그렇게 해도 어려운 스테이지가 아니기도 했고요. 예, 이렇게 해서 1-4 스테이지 모든 공략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공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